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좌파 성향으로 추정되는 일부 국민을 중심으로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여성 작가 한강시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좌파 성향 정근식 교육감은 한강시의 작품을 초중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 및 청소년 서가에 비치한다는 공약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유파 성향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약칭 전학연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명백히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면서 이 같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전국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돼선 안 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또 소설 채식주의자의 아동 및 청소년 서가 비치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해 서명 초반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전라도 시인이란 필명으로 알려진 전북 고창 출신의 정재학 시인은 한강의 문학은 독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강의 역사 조작, 폐륜, 포르노 문학에 분노한다는 강도 높은 제목의 규탄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학부모 단체인 전학연은 성명에서 한강 책을 읽어보지 않은 국민 대부분은 실제 작품의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도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소식만으로 대단히 기쁜 마음이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강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어른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단체인 전학연이 한강의 책중 특히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유해 도서라고 지목한 책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전학연은 채식주의자의 책 내용은 형부가 처제 몸에 그림을 그리고 촬영하고 성행위하고 처제는 갑자기 채식한다고 자해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물구나무 서기 하면서 나무가 되겠다고 굶어 죽는 내용이라면서 이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학연은 또 다음 세대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영화에도 연령 제한이 있듯이 도서에도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초중고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도서이기에 초중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 및 청소년 서가 비치에 반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전학연은 누가 보아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인 초중고등학생에게 권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 또 청소년 관람불가 즉 19금 성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해서 청소년 관람 가능 영화가 될수 없는 것처럼 도서에도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학연은 지난 17일 취임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향해서는 채식주의자를 끝까지 읽어보았는지, 그리고 미성년인 손자, 손녀가 있다면 과연 이 책을 필독도서로 추천하고 싶은지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 시도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 대해 채식주의자를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채식주의자가 공공도서관의 아동, 청소년 서가에 비치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학연은 채식주의자가 초중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아동, 청소년 서가에 비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하루도 지나기 전인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개인 14,704명, 단체 195개 단체가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서명하는 개인과 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학위는 이번 서명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노벨상을 받은 작가의 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식주의자가 전국의 초중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 및 청소년 서가에 대거 비치될 것이라면서 비치 반대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전학위는 또 서명을 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하면서도 이 책에 적나라한 내용을 옮겨 적기가 너무 민망해서 일부만 사진 첨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학위원이 마지막에 지적한 채식주의자의 그 음란한 내용, 그 내용을 사실 지금 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내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도저히 입이 떼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주 뭐랄까요,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이런저런 경로로 가령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채식주의자 중에 소위 뭐 성행위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꽤 적지 않으시겠지만은, 과연 이런 내용의 책을 아이들에게 필독도서 혹은 공공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정말 노벨상 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지금 이 관련 이 부분은 사실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수준의 내용입니다. 뭐 어른들이 읽는 것까지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책을 어떻게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권장도서로 할 수 있겠는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학부모단체인 전학위원회 설명이고, 이번에 전학위원이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미 만 명 이상이 전학위원회 서명에 동참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국민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에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 났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언론을 중심으로 마치 엄청나게 한강이 대단한 세계적인 작가인 양 지켜세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지금도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신문 방송만 보면서 대단한 작가인 줄 착각하는 국민들이 책을 사고 상당히 아마 책을 많이 판 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책을 우리 애들에게 읽힐 수 있는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시인으로 알려진 정재학 시인이 한강의 문학과 관련해서 한강의 역사 조작, 폐륜, 포르노 문학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공개했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이번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강의 문학은 독이다. 단언컨대 한강이란 작가의 문학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적성이다. 어쩌면 청소년의 영혼을 비릿한 정액 냄새로 타락시키는 폐륜 문학일 수 있다. 적어도 한강 그녀는 문학에서 얻은 감동과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었다. 작가는 자신의 문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사회를 위해 작가가 짊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도이다. 만약 내 자식들이나 학생들이 그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읽겠다 하면 극력 반대할 수밖에 없다. 왜 나의 소중한 존재들이 폐륜의 글을 읽어야 하는가? 노벨상을 받았다 해서 포르노를 보고 아름다운 시적 문체와 향기를 느끼게 한다고 표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문학은 그런 것이다. 여인의 눈부신 나신을 그린다 해서 문체가 아름다울 수 없듯이 19금 포르노를 아름다운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황홀한 시적 사랑은 은유 속에 있을지 모른다. 문학은 직설을 감추고 침묵의 여백으로 독자의 상상을 끌어낸다. 박경리는 소설 토지에서 사랑을 그린 아름다운 시적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한강은 직설에서 정도를 넘어 포르노를 향해 갔다. 감동이 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남녀간의 섹스에서 정액을 쏟아내는 것이 흥분과 떨림의 전부일 수 없다. 은유로 감싸주는 침묵도 얼마든지 지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설 속에 그려놓은 한강의 표현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녀는 포르노 작가였다. 한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소설적 상상력이 사실과 연결되면 논픽션이 된다. 독자는 그걸 실제 역사로 오인한다. 이것은 예로부터 역사를 조작하는 방법이었다. 멀리로는 용비어천가에서부터 노무현을 창작하여 그린 영화 변호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영화 변호인 속 노무현의 모든 것을 진실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림 사건을 아는 분들은 역사 조작임을 증언하고 있다. 한강에 소년이 온다 역시 조작된 역사 속에 영혼을 담근 글이라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1970년생 한강이 10살이었을 때 5.18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당시 광주에서 대학 3년을 다니고 있었다. 여러분, 정재학 시인이 1980년 5.18 때 광주 조선대학교 3학년이었고 올해 초에 바로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자신이 1980년 5.18 때 광주에서 직접 목격한 글을 발표했고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필자가 겪은 국군은 총을 쏘면서 데모를 진압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총탄이 지급되지 않았다. 총탄 없는 총에 의해 시민이 죽었다는 표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군은 악마가 아니다. 소설적 허구를 독자가 읽음으로 해서 가공된 역사를 우리 후손이 받아들인다면 필자는 이 시대를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일 수 있다. 제주 4.3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작가의 양심에 의한 감상적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국군에 대한 분노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또한 한강은 조작된 역사의 희생자다. 제주 4.3은 남로당이 주관한 공산폭동이었다. 주동자 김달삼은 1948년 9월 9일 인민공화국 건국일에 맞춰 제주도민 지지자 5만 명의 명부를 들고 북한으로 갔다. 제주 전체 유권자는 모두 8만 명이었다. 이는 제주 4.3에 대해 단 한 줄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노근리 사건도 피난민에 섞여 밀려오는 민간인 복장의 북한군을 막기 위한 총격이었다. 피아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민간인 학살로 매도하여 미군을 비난할 수 없다.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비극 중 하나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한강은 역사의 외눈박이가 아닐 수 없다. 왼쪽 눈으로만 본 그녀의 문학 역시 외발이 그럼일 뿐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조작된 역사와 폐륜 포르노에 밀착된 문학을 찬양할 수 없다. 노벨상이 전부일 수는 없다. 노벨상의 후광을 받는다 하여 그녀의 문학이 대한민국 문학을 상징할 수 없다. 대한민국 문학은 높은 지조와 절개와 품격을 지닌다. 또한 문학은 선한 영향력으로 남아야 한다. 역사적 소재에서 물을 마셨으면 우유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악한 영향력으로 남으리라 싶은 매서운 독을 생산한 그녀는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한강의 소설을 읽으라 권하지 않는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에게 한강의 오염된 진실을 알려주는 것도 의병이 할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라도 시인으로 불리는 전북 고창 출신의 정재학 시인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문학에 담긴 독소를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월 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